1950원? 2000원 넘는 걸 찾기가 힘들어요. 모노아이 TV. 드디어 조식을 먹으러 왔네요. 우선 커피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베트남이 굉장히 유명한 커피의 나라잖아요. 저희는 뭐 항상 베트남 커피 하면 커피에 연유 타가지고 먹는 그런 커피를 생각하는데, 여기 호텔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테이블에 앉자마자 커피 마시겠냐고 물어보는데, 그렇게 오케이 하면 그냥 아메리카노가 나옵니다. 근데 아메리카노가 좀 많이 진해요. 너무 신기한 건 굉장히 진한데도 부담감이 없는 그런 커피입니다. 맛있어요. 이제 조식 뷔페에 있는 메뉴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돼지고기 튀김이죠. 튀김이고, 이거는 뭐 야채 볶음이에요. 당근하고 뭐 이런 이거. 이거는 감자, 웨지 감자 비슷한 그런 메뉴였고요. 여기 오트밀이 있는데, 이거 맛있어요. 저 4일 내내 계속 먹었는데, 오트밀이 굉장히 맛있는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만두. 오늘은 돼지고기 만두인데, 메뉴가 조금씩 바뀌어요. 어떤 땐 새우만두가 나오고, 뭐, 바뀌더라고요. 속에 들어있는 게. 이건 뭐, 미국에 가면 많이 먹는 베이키드 콘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콩볶음? 이건 뭐, 베이컨이고요. 얘는, 소세지인데, 소세지가 두 종류가 있어요. 일반 돼지고기 사용한 소세지가 있고, 이건 치킨으로 만든 소세지가 또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 맛은 비슷해요. 일반적인 소세지 맛이고요. 얘는, 웍에다가 뭐, 볶은 그런 닭고기였나 보네요. 얘는 뭐 케이크이고요. 그 다음에, 이 메뉴 되게 신기했어요. 스윗숲이라는 건데, 우리나라 단팥죽을 차게 한 느낌입니다. 맛있어요. 이거는 뭐 아가가 뭐라는 건데, 그냥 한천? 이거는 절대 젤리나 푸딩은 아니고요. 정말 그 딱 한천 굳힌 그런 맛입니다. 요거트가 있고 과일이 있죠. 이거는 용과라고 한국에서도 가끔 맛볼 수 있는데, 그냥 약간 밍밍한데 맛있더라고요. 요거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아예 플레인 오리지널 있고, 하나는 좀 달콤한 게 있고요. 여기는 살라미랑 햄이랑, 여기 보시면 생선을 훈제시킨 것도 있고요. 치즈도 있고요. 이거는 빵 먹을 때 보조로 있는 메뉴였습니다. 여기 뭐 견과류 같은 게 있죠. 이것도, 이거 사실 저는 이걸 용도를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빵하고 같이 먹는 메뉴인 것 같아요. 이건 주스 종류고요. 이렇게 꼭지가 달린 거는 꼭지 열어서 컵에 따라 드시면 됩니다. 네, 여기는 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파인애플 주스. 파인애플 주스는 이렇게 병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 그냥 하나씩 가져가셔서 드시면 돼요. 이거는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는 잔에다가 따라 마셔야 되는 거고, 구아바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인애플 주스만 병에 제공이 돼요. 네, 여기 빵이 있네요. 베트남 빵 맛도 꽤 괜찮습니다. 여기는 빵 굽는 기계고요. 뭐 이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거죠. 예, 여기 모닝롤 같은 스타일의 빵과 그냥 일반 식빵하고 또 곡물 들어간 빵이 있죠. 옆에 버터도 있고, 여기는 뭐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약간 스콘 같은 느낌의 그런 빵들. 이건 페스츄리. 그리고 이건 이미테이션 아니고요. 장식품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아주 푸짐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갖출 만한 거는 스타일에 따라서
빵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요. 네, 식당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야외랑 실내 다 있는데 보통은 실내에서 먹더라고요. 파인애플 잼 종류는 꽤 많았습니다. 뭐 마멀레이드, 딸기, 뭐 꿀, 메이플 시럽도 있고요. 취향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잼들 종류는 좀 다양했어요. 이거는 뭐지? 아, 이거는 뭐 컬리플라워 볶음, 야채 볶음이고요. 이거는 뭐 호박 볶음 같은 거네요. 얘는 스파게티, 그냥 스파게티라고 보기엔 그렇고 그냥 야채 볶음 누들?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건 볶음밥이고요. 네, 이쪽에는 뭐 각종 야채들, 샐러드 만들어 먹는 샐러드 존이에요. 그냥 뭐 피망도 있고 파프리카였나? 뭐 하여튼 양상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야채들이 있어요. 야채들이 그렇게 종류가 많진 않더라고요. 네, 이 정도로 샐러드 존은 좀 간소한 편이었어요. 드레싱은 세 종류가 있었고요. 네, 여기 프레쉬 밀크라고 있는데 한국하고 우유가 달라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우유가 아니라 좀 우유가 독특합니다. 물론 시리얼하고 같이 먹을 수 있겠죠. 전 아침에 시리얼을 잘 안 먹는 타입이라 이쪽은 사실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찍은 거예요. 여기는 어머님이 뭐 선물 산다고 야시장에 가자 그랬는데 야시장이 4시부터 열어요. 저희가 한 1시간 정도 일찍 뭐 있나 보려고 왔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커피숍에 있다가 1시간만 버티다가 야시장을 다시 가자 그래서 들른 커피숍입니다. 야시장 근처에 커피숍 찾기가 쉽진 않아요. 멀리서 겨우 하나 봐서 왔는데 HD 커피하우스라는 데고요. 생각보다 오래된 커피숍이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메뉴판이 나오죠. 아이스커피나 열대음료 이런 종류가 보통 제일 비싼 게 35,000동이잖아요. 35,000동이면 1,750원이에요. 여기 이제 39,000동, 1,950원? 2,000원 넣는 걸 찾기가 힘들어요. 칵테일 종류만 이제 가격이 조금 올라갑니다. 69,000동이니까 3,450원 뭐 이 정도예요. 칵테일이 쉐이크도 그렇고 다 저렴합니다. 아이스크림은 비추예요. 저희 어머님을 아이스크림 시켜서 그러는데 완전 싸구려 맛이더라고요. 그리고 음료 외에 뭐 브런치나 이런 종류들도 약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긴 야시장에 푸꾸옥 델리라는 꽤나 유명한 음식점이더라고요. 이곳에 지금 저 너무 안타까운 게 음식이 나왔을 때 바로 찍었어야 되는데 너무 맛있게 생겨가지고 배가 고프기도 했고 일단 먹다 보니까 이 찍어야 된다는 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지저분한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 넣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정보 아시는 게 좀 중요하실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넣었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타이거 새우라는 건데요. 또 종류가 좀 많은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여기 이틀째 온 거거든요. 이틀째 왔는데 첫날은 1kg에 25,000원짜리 새우 요리를 먹었고요. 그것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두 번째 온 날은 정말 타이거 새우를 먹어보자 그래서 타이거 새우 주문했는데 여기 1kg에 90,000원이었어요. 이 현지 물가로 생각하면 1kg에 90,000원이란 건 어마어마하게 비싼 겁니다. 저희한테도 1kg에 90,000원이 부담이 됐지만 여기서 한번 먹어보자 하고 먹었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모닝글로리, 이 야채볶음 이게 제일 맛있었어요. 한번 갈 때마다 항상 두 접시씩 저는 주문해서 제가 다 먹었습니다. 여기가 지하 1층인데요.
보시면 야외에 이렇게 테이블을 놓고 식당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현지 음식들을 먹을 수 있고요. 물론 로컬보다는 조금 더 비싼 정도의 수준의 그런 곳이지만 다른 거 몰라도 쌀국수 하나만큼 여기가 제일 맛있습니다. 제가 먹어보는 것 중에서는. 자, 이제 비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여행을 가기 전에 저희는 3인 기준이었고요. 객실을 두 개를 예약했습니다. 일단 호텔은 객실 두 개 3박에 또 저희가 새벽에 도착했기 때문에 얼리 체크인 객실 하나, 물론 다 조식이 포함된 3인 기준에 80만 원이 들었고요. 항공권은 3인이니까 3명분이죠. 왕복 항공권 85만 원에 비교적 저렴하게 예약을 했었습니다. 네, 첫 번째 날은 갈리나 마사지, 저희 숙소 옆에 있는 마사지 샵에서 3인이 127,500원으로 마사지를 받았고, 푸꾸옥 델리라는 야시장에서 많이 먹었습니다. 75,000원 나왔고요. 2일차에는 호핑 투어에서 29만원이 들었고, 바냔트리 마사지, 이건 호핑 투어의 연장선상 스케줄이었어요. 12만원이었고, 네, 그 어제 갔던 야시장 푸꾸옥 델리라는 데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녁에 가서 다시 먹었어요. 타이거 새우가 9만원이라서 이 요금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뭐 적당한 거였고요. 3일차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날은 정말 별로 안 썼어요. 저녁에 가서 맨날 푸꾸옥 델리에서만 먹었더니 현지 음식을 굉장히 먹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현지 음식 먹는 날로 해서 낮에는 점심으로 분짜 하노이라는 데 가가지고 말 그대로 분짜를 먹었는데 뭐 1인당 3,000원에 음료 하나씩 해가지고 4,000원씩 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식재료들 놔두고 바로 구워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야시장 BBQ라는 데였는데 여기는 솔직히 너무 지저분해서 다시는 안 갈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은 저렴하게 풍족하게 먹었습니다. 4일차 될 때는 특별한 건 없어요. 위에 TV라고 적혀 있는 거는 이날만 준 게 아니라 여행 내내 호텔 객실에 베개에다가 그냥 2만 동이나 아니면 1달러짜리 하나씩 놔두고 와서 대략적으로 TF를 만원으로 책정을 했던 거고요. 실제로는 이거보단 조금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객실 내에 뭐 콜라 미니바 있잖아요. 객실 내 냉장고에 콜라 하나가 한 2,000원 정도 하고요. 감자칩이 3,5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점심은 공항 지하 거기에서 먹었었고요. 커피는 그 공항 내에 커피숍에서 두 개만 시켜서 먹어서 7,500원 나왔고, 목베개가 이게 지금까지 여행 갈 때 목베개를 한 번도 산 적이 없었는데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BH30이. 그래서 목베개를 두 개 샀습니다. 목베개가 공항에서 사서 되게 비쌌습니다. 3만원 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공항에 일단 들어가면 비쌉니다. 물건들도 그렇지만 물 콜라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비싸요. 물하고 콜라하고 샌드위치 하나 먹었는데 13,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BH30은 저가항공이라서 기내식이 없어요. 그래서 기내식을 사 먹어야 됩니다. 1인당 5,000원씩 15,000원 주고 구매를 했고, 최종 결산인데요, 뭐 호텔 예약하고 항공권 예매하는데 165만원 결제했고요. 첫째 날에는 244,300원을 사용했네요. 두 번째 날은 559,500원. 1일차하고 2일차 때는 요금 많이 나온 게 마사지하고 투어, 그다음에 저녁 식사를 베트남 현지치고는 꽤 비싼 저녁을 먹었기 때문에 이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그냥 3일차, 4일차 보시면 3일차는 현지식만 먹었거든요. 뭐 67,500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4일차 때는 주로 공항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공항 내는 아무래도 물가가 좀 비싸니까 현지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왔어요. 75,50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타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저희가 기념품이나 선물 사오는 비용 조금 하고, 기타 팁이라고 돼 있는 거는 저희 호핑 투어 해주셨던 가이드분들
팁 조금 챙겨드렸고요. 뭐 인사로 하는 거니까요. 뭐 비용이 많이 들진 않지만 그래도 현지 분들하고는 분명히 달라야겠죠. 그리고 공항 주차비 제가 차를 가지고 왔었어요.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차를 가지고 오는 게 3박 4일 일정에는 조금 더 편하고 또 저렴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항 주차비 4일, 그러니까 3박 4일 해서 42,000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 217,000원이 나왔고요. 네, 그래서 총 금액이 2,813,800원이 들었어요. 이건 3인 기준이고요. 만약에 4인 기준으로 했어도 이거랑 거의 비슷한 금액이 나오셨을 거예요. 항공권만 플러스 되면 되니까 기껏해야 뭐 한 300만원? 310만원 그 정도 때에 아마 여행을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저희는 3인 가족이지만 어머님은 이제 좀 침대가 하나밖에, 객실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주무시게 하려고 객실을 두 개를 빌렸기 때문에 지금 비용이 3인치고는 좀 많이 나온 편이에요. 2인으로 가시면은 거의 이거 반 가격이면 가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인도 이거 한 요 정도 비슷한 금액이 나올 겁니다. 이상 문화이티비였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도 기쁨 넘치는 하루 되세요. 안녕. MonoAI TV.